와, 독학으로 중국어를 배우시려고요? 발음 어려운데 어떻게 하시려고요? 그 영상이 있지 않습니까? 어서 오십시오. 이라세마세. 아이고, 이건 일본어죠, 그죠? 환희, 환희. 환영합니다, 여러분. 자, 중국어 독학을 선택하셨습니다. 전 여러분과 함께할 성구현 강사입니다. 파고다 기초 중국어 대표 강사입니다. 검색 한번 해주십시오. 네. 자기 자랑이네요. 자, 파고다 오늘 좋습니다, 여러분. 저희 파고다 야심작 독학 영상인데요. 스캔 코, 그 QR 코드죠? 스캔이 아니고 QR 코드 잘 찍으셨습니까? 네, 제가 나 신기해요. 찍어보고 싶어 저도요. 꼭. 자, 중국어 발음 편입니다. 사실은 지금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은 중국어의 중자도 모르시는 분들이 봐야 됩니다. 중국어 잘하시면 패스하세요. 나가십시오. 네, 하나도 몰라야 됩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릴 거고요. 지금부터 한 20여 분간, 뭐 길면 20여 분간 강의를 해드릴 건데요. 나오는 발음 외울 필요 없습니다. 그냥 그렇구나라고 아시면 됩니다. 단 하나 외울 거 있습니다. 성조. 성조. 뭐, 리듬이라, 억양이라 그러죠? 네 개의 성조가 있는데, 그 성조는 확실하게 리듬을 읽히고 가야 됩니다. 그 외에, 뭐, 발음, 뭐, 뽀, 포, 뜨어, 외우지 마시고, 그냥 따라만 하십시오. 부담 갖지 마시라고요. 필기하지도 마세요. 그냥 넉넉히 보세요. 2강만큼은 누워서 봐도 됩니다. 그러니까 1강부터는 여러분들이 앉아서 책을 보면서 해야 되는데, 이거는 그냥 편하게 보세요. 정말. 릴렉스하게. 방송, 방송. 네. 자, 중국어 발음 특훈입니다. 빠밤. 간단하게 발음 배우기 전에 간단히 개황 설명드릴게요. 중국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아, 수업이나 하지. 아, 잠깐만요. 자, 중국어란 중국어에는 우리 민족이 무슨 민족이죠? 배달의 민족, 한민족이죠. 중국은 56개의 민족이 있어요. 한 개의 한족과 55개의 소수민족. 이 중에 우리 아는 민족 뭐 있습니까? 뭐 조선족, 연예인 차오루가 있는 묘족, 뭐 엄청 많은 뭐 족이 있죠. 그쵸? 그 족들. 네. 55개 소수민족과 한족이 있습니다. 이렇게 중국어가 이런 민족들이 사용하는 언어를 중국어라고 하는데요. 자, 지금 한족의 비율이 94%입니다. 한족의 언어, 한어, 한위.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한위. 어렵죠? 한위라고 합니다. 한족의 언어, 한어라고도 합니다. 한번 검색을 해 보세요. 이렇게. 우리 그뭐 SNS에서 그죠? 중국어 해시태그 달지 말고 이제 한번 이 우물전자 한 다음에 한어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아마 제가 나올 수도 있을 겁니다. 한어, 중국어. 한족이 쓰는 언어다라고 꼭 기억하시고요. 그 한위에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한위 안에 뭐 광동화, 뭐 보통화. 에? 방금 말씀드린 보통화. 중국어로 뭐 보통화라고 합니다. 보통화는 말 그대로 보통 말입니다. 국토가 넓은 중국에서 정부에서 사실 이 북경어를 중심으로 표준어를 지정했다. 중국이 있잖아요. 이 북방 지역을 보통 보통말 지역으로 선정을 해서 이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보통 이 보통화를 사용한다. 다른 지방 사람들도 씁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전문적으로 배워야지만 이 보통화를 쓸수 있죠. 저희가 배운 언어는 바로 이 보통화입니다. 이 보통화는요, 15억, 16억 인구가 모두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단점은 알아듣고 그들 민족 말로 하면 저희가 못 알아듣죠. 하지만 웬만하면 다 앞서 말씀드렸던 한어를 쓸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금 사용하는 이 한어 중에서도 보통화는요, 결국 중국 사람들이 모두 사용할 수 있는 언어다라고 아시면 될것 같습니다. 보통화, 표준어, 보통화 이렇게 알면 될것 같아요. 보통말 이런 식으로요. 자, 우리 그 중국어 시작하시기 전에 가장 어려운 게 뭐죠? 한자의 압박. 한자가 엄청 많습니다. 저도 모르는 한자가 더 많습니다. 아는 한자보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앞에서 강의를 하잖아요. 여러분보다 좀 일찍 배워서 까부는 거지 사실은 한자가 무궁무진합니다. 중국인들조차도 어떨 때는 검색을 해야 됩니다. 모르는 한자가 정말 많습니다. 이런 걸 보면서 뭘 느낄 수 있죠? 대한민국 한글의 위대함이죠. 시에시에 세종대왕님. 그죠? 간체란 말 그대로 간단한 한자입니다. 우리가 교육때 배웠던 그 한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뭐 하기, 시습, 지어 할때그 습자인데요. 중국분들은 간체로 이렇게 간단하게 쓴답니다. 나라국자가 이게 아니고요. 간단하게 이렇게 구수독자를 박아놔서 간체로 쓴다는 겁니다. 필기하지 마시고 보기만 하세요. 지금 우리는 이제 간체를 쓸 겁니다. 꼭 기억하세요. 한어병음이란 성선생님 우리가 읽을 수 있죠? 우리는 기역니은, 디귿니은 뭐 자음모음으로 이제 조합이 되니까요. 중국은요, 자, 보세요. 지금, 보세요. 이 한자를 어떻게 읽느냐? 핸드폰에 한자가 안 나와요. 병음 자판이라 그래요, 병음. 도금을 모르면 읽을 수가 없다. 도금. 뭐 쉽게 말하면 더 알파벳.
H-E-N-S-H-U-A-I를 치면 이 글자가 나옵니다. 매우 잘생겼다는 말입니다. 나중에 배울 겁니다. 헌쇼아이. 성조 안 써도 됩니다. 핸드폰에 이렇게만 치면 바로 한자가 띵 나오는 거죠. 이걸 한어병음이라고 합니다. 발음 끼워라고 하지 마시고 앞으로 이제 한어병음, 줄여서 병음이라고 하세요. 중국분들 자판에 그래서 병음 자판이라 그래요. 영어랑 위치가 똑같습니다. 병음 자판 꼭 기억하세요. 한어 병음, 중국어 병음, 성조, 운모, 성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성조를 안 써도 사실은 한자가 나오니까 성조의 압박을 일단 가지지 않아도 됩니다. 카자를 칠 때는요. 그냥 치면 나옵니다. 병음만 치면 한자가 띡 나오는 거죠. 예를 들어 핸드폰에 이렇게 병음 안 쓰고 XIXI 치면 그냥 시에 고맙습니다 한자가 위에 딱 뜨는 거죠. 그래서 우린 클릭을 하면 한자가 눌러지는 거죠. 이런 식이에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어 병음, 병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국인 유치원생들이 처음 한자를 배울 때, 중국어 배울 때 하는 방식과 똑같습니다. 물론 저도 이렇게 배웠고요. 자, 위에 체크되어 있는 A 위에 있는 게 일성, 성조입니다. 저걸 성조라고 이따 배울게요. 밑에 A가 운모, B가 성모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성조는 아, 에, 이, 오, 우에다가만 체크를 할 수 있습니다. 아, 에, 이, 오, 우. 이따가 뭐 의 발음도 있지만 일단 아, 에, 이, 오, 우 위에다가만 성조를 체크할 수 있다. 우린 그걸 뭐라 그런다? 운모라고 한다. 운모 위에다가만 성조를 체크할 수 있습니다. 뭐라고요? 운모 위에다가만 성조를 체크할 수 있다. 아, 에, 이, 오, 우 이런 게 바로 운모입니다. 나머지 B, C, D, F, Z, 뭐 Q 이런 걸 뭐라 그런다? 성모라고 합니다. 그럼 M이 운모예요? 성모예요? 성모겠죠. A는 운모. A, E, O, U가 운모라니까요. 그럼 성조는 어디다 체크합니까? 그렇죠. A 위에다가 체크하는 거죠. 뭐 이게 이성인데요.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 N, 성모. I, 이게 L이 아닙니다. 네, I, 운모. P, 성모. A, 운모. 이런 식으로요. 괜찮죠? 다 보면 성조가 지금 운모에 체크되어 있죠. 읽어보고 싶으시죠? 잠시만 기다리세요. 성조란 운모 위에 체크하는 걸 바로 성조라고 합니다. 짝대기가 아닙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일성. 이게 일성이에요. 이게 일성입니다. 빠. 빠. 따라 하셔야죠. 이거 따라 해야죠. 누워서 보시는 건 좋은데 따라 해야죠. 빠. 마. 밥 먹었어. 너는. 는,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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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니, 어렵죠? 마, 니, 사성. 아, 어려워! 파, 파, 일성. 빠, 마, 니, 파. 이런 식으로. 삼성. 니, 마, 그죠. 삼성담이 이성 어려워하시는데, 니, 요거는 마, 그 올리면 돼요. 낮게 시작하세요. 마, 이렇게. 자, 운모가 아, 에, 이, 오, 우라 그랬죠? 지금부터 아, 에, 이, 오, 해볼게요. 근데 아, 에, 이, 오가 아니고, 오가 먼저 있네. 뭐 별로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냥 입 소리 나는데 순서대로 한번 해본 겁니다. 유땡땡도 이것도 운모입니다. 보여드릴게요. 아를 입을 크게 벌리고 발음한다. 이런 거 보지 마시고, 여기 보세요. 아, 일성으로 놓을게요. 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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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로 시작해서 약간 어 발음이 나야 됩니다. 오, 이렇게. 오, 아이. 이요. 아유, 안 돼. 과유불급이에요. 이는 그냥 이에요. 이, 얘는요. 에, 으, 이게 뭐야. 그만할래. 나 독학 못하겠어요. 할 수 있습니다. 힘내요. A는, 아, O는, 오, E는, 으, 부드럽게. 일부러 으를 작게 썼죠? 그죠? 으, I는, 이어. 하지 말라고요. 그냥, 이, 이, 입을 찢으면서, 이, 유. 우, 더 내미세요. 우, 우, 유땡땡, 위, 해보세요. 위, 윗입술, 아랫입술이 붙지 말고, 위, 해보세요. 붙으면 지는 거예요. 위, 붙으면 안 돼요. 붙지 않고 위 하세요. 위, 아,
오아, 으아, 이, 우, 위. 이게 바로 단음모란 말도 외우지 마시고 그냥 운모입니다. 이 녀석들 머리 위에 성조를 체크할 수 있다. 괜찮죠? 성모 배워볼까요? B 발음. B 뒤에 A를 집어넣을게요. 일상으로. 빠, 빠. 그렇죠. B요. 보, 보. 아니죠. 오가 어떻게 발음했어요? 오리가. 그렇죠. 보, 보. 삼성. B. 따라하시죠, 지금? B. 이성. 보, 삼성. B. 사성. 뽀. 뽀 아니에요. 뽀. 그렇죠. 계속 따라하세요. 포. 여러분들 생각하는 발음 맞습니다. 이거 빼고요. 이거 어렵죠, 그죠? 피, 포. 피. 이성 어려워요. 피. 멈추지 마요. 피. 포. 포어 하지 말고 포어. 자연스럽게 포어. 파. 좋습니다. 파. 마. 뭐 올리세요. 뭐뭐 성조가 없는 걸 경성이라 합니다. 나중에 배울게요. 경성은 가벼울 경자예요. 가볍게 뭐 이걸 지금 미라 그랬으면 아직 중국어가 제대로 안된 거죠, 그죠? M-E, 이가 으어니까 뭐 이렇게 성조가 없는 건 경성이래요. 나중에 할게요. 미미무아 좋아요. 무푸 푸, 푸가 아닙니다. 원, 투, 쓰리, 포, 푸, 포, 그 삼성이고,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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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아 이거 안 해도 됩니다. 그냥 따라하세요. 포, 파, 우리 지금 밖에 계신 피디님도 따라하시면 좋겠는데, 그죠? 파, 삼성입니다. 파, 일성 길게 하세요. 파, 좋아요. D 발음입니다. 먼저 해보세요. 따, 그렇죠. 일성, 따. 그러면 안 되죠. 따, 떠. 경성은 가볍게. 떠. 나중에 할게요. 떠.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이성. 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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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또. 튜 아니고, 토, 침 튀겨요. 토, 티 낮게 티. 그러니까 제가 오프라인 수업을 여러분 제가 한 7년 정도 했었는데요, 여러분 하고 있고 했었는데 아니 하고 있는 거죠. 정말 많은 분들이 이성을 티 올려요. 티티 낮게 가야 됩니다. 트어 태 아니죠. 트어 이가 으어니까 타타나 좋습니다. 나 경성은 저랑 같이 해요. 너 넘어가고요. 니, 니, 누, 누, 유땡땡, 유, 엔 집어넣어서 뉘신지, 뉘, 그렇죠. 좋아요. 라, 라라라라라, 레. 아하, 이는 으어인데, 르어. 그렇게 해야죠. 르어. 리, 루. 루이, 루이. 외울 필요 없다니까요. 따라하고 계시죠? 좋아요. 다 왔습니다, 거의. 까, 까. 두 번씩. 까, 까. 꾸, 꾸. 카, 카. 크, 크, 이러지 마시고, 크. 빨리 해보세요. 크어, 그렇죠. 힘들겠지만, 크어, 쿠, 그렇죠. 쿠, 하, 하, 지금 문 잠그고 가야 되겠다. 누가 보면 미쳤는 줄 알겠어요. 그렇죠. 하, 해, 허, 그렇죠. 이가 으니까, 허, 호, 호, 좋아요. 제이, 지, 지,
주 이해합니다만 외우지 마요. U 앞에 J가 있으면 U 땡땡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G가 됩니다. 외우지 마세요. G. 지금은 성조가 중요해요. G. G. 쭈 아닙니다. 쭈는 Z유예요. G. Q는 키역이 아니고 치읓입니다. 키 아니에요. 치. 치. 취. 역시 이것도 U땡땡으로 바뀝니다. 앞에 J나 Q가 있으면 U땡땡이래요. 취. 취. 그렇죠. 마음속으로 유땡땡으로 바뀌는 거예요. 추가 아니에요. 미스터 츄 아니고 취. 취. 외우지 마시고요. 발음만 따라하세요. 시. 씨가 아니고 시. 시. 쉬. 역시 유땡땡입니다. 쉬. 쉬. 이런 식으로. 제트입니다. 자. 자. 가볍게. 너무 자 이럴 필요 없어요. 자. 자. 저, 즈, 지가 아니래요. 따라하세요. 즈, 쭈, 쭈, 좋아요. 차, 카 아닙니다. 차, 씨도 치읓 발음이에요. 처, 처, 처어를 빨리 해서 처, 스, 스, 치가 아니고 트래요. 외우지 마십시오. 스, 초, 초, 좋아요. 싸, 싸, 써. 쓰 아니죠? 써. 쓰. 시 아닙니다. 쓰. 수. 수. 훌륭합니다. 이게 마지막입니다. ZH의 자. 약간 이런 느낌? 근데 너무 짜는 아니에요. 약간 힘을 빼시면서 자. 자. 좀더 끈덕지게. 자. 저. 저. 쯔. 이런 느낌. 쯔, 쯔, 쭈, 쭈, 좋아요. 차, 차, 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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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吃, 吃, 그죠? 추, 추, 좋습니다. 샤, 샤, 셔, 쉬 아니죠? 셔. 是, 是, 슈, 슈, R, I, R 좀 어렵습니다. 热,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약간 이런 느낌 발음입니다. 热, 日, 日, 외우지 마시고, 루, 루, 热, 热, 일성으로 A 발음, 아, 이성, 아, 삼성, 아, 사성, 아, 이렇게 하면 될것 같습니다. 자, 어떠십니까? 가볍게 성조를 배워봤습니다. 한번더 일성, 시작. 아, 이성, 아, 삼성, 아, 사성, 아. 방금 배웠던 뭐, 자, 쭈, 즈. 그런 이제 병음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성조 리듬을 따라하는 거였습니다. 그냥 무턱대고 따라하시면 됩니다. 뭐가 중요한지 알고 가셔야죠. 제가 다 집어드리겠습니다. 뭐, ZI면은 G가 아닌 거 드다. 지금 그거 외울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 너무 어렵고요. 지금은 일단 성조만 따라하면 될것 같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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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다음 강의는 어떤 지식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好, 저희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再见!